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정식 부장님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 없습니다. 특히나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은 기업들도 있는데요. 오늘 실적 위주로 네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롯데칠성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롯데칠성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조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4% 넘게 성장 흐름을 이뤄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부스터샷의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성수기의 실적 이익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좀 저점에 있는 기업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최근 핫하다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 메타버스, NFT까지 모두 다 좀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최근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컴투버스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한 이후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했는데 이에 따라서 사업 영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회계장부가 아주 튼튼한 기업 이기도 합니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순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M&A와 같은 이슈가 있다면은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컴투스와 관련된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머시가총액 9위권에서 7위권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6위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계단 뛰면서 15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생산 대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를 22만 대 판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목표 대수를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해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체 전환을 위해서 전동화에 아주 공격적인 기업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품 개발의 일정을 단축 중인데 이는 결국에는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이 증권사 그리고 언론사 측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는데요. 결국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캐터필러와 같은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미국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래서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고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1,54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120% 가깝게 성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판가를 인상했는데 이 효과가 좀 더디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022년 하반기부터 영업이익률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산 밥캣의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